안녕하세요. 준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제가 요번 추석 때는 뭔가 비비들에게 준서의 브이로그를 많이 기다려 주시니까 찍어서 올려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요번에 유독 이제 본가에 다녀오면서 어디를 잘안 갔어요. 그래서 진짜 먹고 자고만 해가지고 뭐 이렇다 할 영상을 찍을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추석 끝나고 준서는 많이 먹은 음식들과 많이 힐링했으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다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햇반 흑미밥과 닭가슴살 그리고 배추김치와 함께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먹으라고 추천해 주셨지만, 나트륨은 다이어트 할 때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만약에 밥을 먹게 되면 김치는 꼭 사는 편이에요. 김치가 없으면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머님표 파김치나 편의점 김치를 사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밥 종류 중에서도 이런 그냥 하얀 밥보다는 이렇게 흑미를 추천해요. 백미보다는 흑미. 그래서 뭐 별거 없겠지만 그냥 먹는 거라도 어떻게라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닭가슴살, 요 친구가요, 요 친구.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친구가 뭔가 한입더 베어물면 딱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자주 이걸로 먹고 있어요. 김치. 항상 운동도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먹고 싶은 거라던가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면 더 좋으니까, 요즘에는 포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주 먹고. 그렇지만 좀 비시즌이나 비활동기에는 마음 편히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그리고 다시 또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밥을 먹을 때 조그맣게 먹지 않고 그냥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넣어요. 그래야지 뭔가 저한테는 뭔가 포만감이 높아지고, 고구마 먹는 것처럼 이렇게 쓱쓱 안 내려가면 더 뭔가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많이 넣고 오래 씹는다. 근데 제가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 편이라서 그것도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씹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 밥도 거의 다 먹었으니까 이따가 다시 또 찍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길래 산책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닭급이 아니십니까? 좀 이름 비슷하긴 해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엄청 소리도 좋아요. 이거 보세요. 나무가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다 나무예요. 혹시 네. 어, 지금 한번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와, 여기 뭐야? 야, 새콤이. 새콤이? 오, 멋있어요? 좋습니다. 사진 찍어주는 본능. 와, 멋있어요. 자, 뮤직비디오 촬영 갈게요. 자, 69시 파트 나옵니다. 내가 아닌 그 누구도 내맘 같지 못하게 너의 손을 잡고 I will run away. 너의 손을 잡고 I will run away. 너의 손을 잡고 I will run. 지금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별로 맞겠죠? 일본별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일본별? 네. 그게 뭐야? 일본 제일 빛나는 별 이름 뭐예요? 제가 별 도망갔거든요. 쫓아가 보겠습니다. You are my star in the sky. 어? 별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너의 손. 이 친구는 안 보이시겠지만 달입니다. 가을도 아닙니다. 오, 달!
달달달 너의 손을 잡고. 어? 어? 혹시 여기 지선님 맞으세요? 말했잖아 너에게 오직 너야에서 한 번 더 몇 번이나 내가 말했잖아 너에게 이제 내게 오라고. 아 못하겠다. 와 오늘도 너무 좋은 밤 풍경들. 아, 이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달도 함께 하고요. 근데 여기 차들이 주차되어 있네요. 어우, 이거 검은 세단이구나. SUV 차리. 좋다. 어, 이렇게 유쿠와 누리고 왔습니다. 제 의도로, 제 의사표현으로 노래방 온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한번 유쿠와 재미나게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곡 뭐로 갈까요? 첫 곡, 효영 하고 싶으면 가요. 일단, 아, 어떻게 하지? 오, 이거 예약하는 거 같아. 시작했어요? 밑에 거. 밑에 거? 이거? 자, 그 다음 곡은 제가 피그타임을 하면서 꽂혔던 노래가 있죠? 그죠. 이 노래 계속 부르고 있었죠? 제가 계속 불렀죠, 지금? 진짜? 아 그럼 나 원키를 부른 거야? 네.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되는데. 솔직히 말 대답. 어 풍성하신데요? 오늘 밤은 첫날이라서. 솔직히 말했기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 여기 내가 지나가기 보면 너. 목도 풀렸겠다. 이제 무슨 곡 갈까요? 오늘 숫자 안 들어갑니다. 54점. 예. 오직 너는 우리의 오늘의 여정. I love you.
오늘 유코와 재미나게 놀다가 비비들에게 지금 운동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은 등과 가슴 부분을 운동해볼겁니다. 굴때 보시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강력하게 운동을 하고 와서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운동을 30분 했는데 찍어놓는다는 걸 잘못 보고 안 눌러놔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찍어야 됩니다. 좋지만 오히려 좋다. 건강해지는 몸 파이팅!